안녕하세요, 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워시. 워시, 워시가 아니라 워머스라고. 머리가 가져요. 머리. 와. 섹시를 담당하고 있지 않나. 이거 왜 찍어요? 이건 다 영화? 안녕하세요. Hello, 大家好，我现在呢人要出发去一个地方，然后我就要跟你们分享的主题呢，就是我前一阵子来韩国的时候，有在弘大认识一个 Boskin 的欧巴，然后我那时候就有跟他一起拍片，那很多人就有私讯我说想要看我跟他们整个队一起拍片，所以呢，我现在就是要出发去他们的练习室跟他们一起拍片这样，然后等下去他们的练习室呢，就是会小小的 interview 一下，就是小小的访问一下，然后也会顺便拍一下他们练习的过程。好，那最后就是呢，很多人应该会想说，为什么我要戴着口罩拍影片？很多人应该会想说戴着口罩拍影片超级没有礼貌。那你们就骂我吧，因为我昨天太晚吃东西，就是脸很肿。所以我想到一个唯一很好的方法呢，就是戴着口罩。好，那我们现在就出发吧。 안녕하세요，디오입니다。大家好，我们是디오비。大家好，我是朴진。 大家好，我是张峰哥。大家好，我是Kilowave。大家好，我是민석。첫 번째 DOB 활동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디오비는 대충 이제 횟수로 치면 4년 전부터 4년째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왜 버스킹 하고 싶었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많이 했었고 제일 잘 아는 게 버스킹이어가지고 다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나 정하자 해서 그 당시에 버스킹으로 정했고 그렇게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버스킹을 처음과는 약간 다른 목적인데 지금은 저희가 최근에 팀이 좀 많이 바뀌어서 좀 더 음악을 좀 더 진지하게 하고 있고 좀 더 시스템이랑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의 버스킹을 하고 싶은 이유는 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함도 있고 버스킹이라는 게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저희를 오프라인에서도 알리고 싶고 또 직접 팬분들을 만나는 것도 큰 기쁨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팀 내 역할 담당이 어떻게 되나요? 저 먼저 말하겠습니다. 네, 저는 팀 내에서 리더를 맡고 있고 개인적으로 저는 음악이 제 메인 포지션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저는 그래도 팀에서 얼굴도 얼굴이지만 섹시를 담당하고 있지 않나. 보여줄 수 있나요? 응. 워시 씬 같다 같다. 섹시인데 왜 V를 하시죠? 제가 알겠습니다. 저는 팀에서 작곡을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심플해. 제 차례인가요? 네, 저는 팀에서 이 친구가 거짓말을 쳤어요. 제가 비주얼이고요. 네, 섹시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섹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장난이고요. 저는 팀에서 똑같이 이렇게 플레이어로 다 활동을 하고 있고요. 뭐 노래를 한다던가 랩을 한다던가 춤을 추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번째, 대만에 대해서 특별히 알거나 기억나는 거 있나요? 좀 더 말하겠습니다. 저는 대만에 공연을 갔었을 때 어떤 팬분이 선물을 주신 게 있었는데 저를 알게 된 순간부터 제가 공연을 간 그날까지를 이제 매일매일 저에 대한 일기를 썼어요. 근데 이제 선물이라는 게 사실 뭐 모든 선물이 감사한데 그거는 솔직히 정성이 필요하고 꾸준히 정말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값진 선물이라 생각해서 정말 감동. 저는 대만에 대해 스린 야시장 저에게 너무 기억에 남아서 지파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날 이제 배탈이 났었어. 다음날 공 지파이 다음날 공연이 있었는데 네 그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안녕.
저는 대만에 가보지 못했지만 저희 공연할 때 대만 팬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대화를 하거나 눈을 마주칠 때 느끼는 감정은 대만 사람들은 뭔가 좀 선한 느낌이 강하고 되게 귀여우셨어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대만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습니 대만 여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세계 모든 여자를 좋아합니다. 아~ 남자네. 네, 저도 마찬가지로 대만에 가본 적은 없지만 저는 노래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주걸륜이라는 가수를 굉장히 좋아해서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영화에 출연을 했었죠. 네. 거기 나오는 피아노 배틀 그것도 따라서 연습도 해보고 주걸륜 노래도 불러보고 이렇게 한 기억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그 영화 제 명작. 다섯 번째 미래 활동 계획에서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사실 이제 저희 팀을 아시는 대부분 사람들이 뭐 버스킹 팀이나 아니면 댄스 커버 팀이라는 좀 인식이 강한데 최근에 좀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팀도 새롭게 좀 리부트를 시켰어요. 아예 구성원들이나 시스템적으로도 많이 바뀌었고 맞아요. 앞으로 저희의 미래 활동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가 단순히 그런 버스킹이나 커버 팀 이런 개념이 아닌 저희 스스로가 저희의 음악을 만들고 그거를 통해서 뭐 영상이면 영상, 음악이면 음악, 뭐 춤이면 춤, 저희가 표현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좀 멋있는 집단. 그렇죠. 맞아요. 여섯 번째. 꼭 대만에 가신 가동대 알려주세요. 아, 네. 최근에 이제 봉근이랑 제가 앨범이 나와서 근데 원래 계획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내부 문제로 이제 1월 12일로 날짜를 미뤘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또 미뤄진 만큼 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절대 후회하지 않게 최선을 다할 거고요. 또 봉근이가 자칭 대만 슈퍼스타라는 별명을 간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많이 와주세요. 네. 대만에 이제 1월 12일 날 찾아갈 건데 가는 건 1월 11일 날 가죠. 그렇죠. 1월 11일 날 가서 12일 날 공연을 하는데 이제 여기 밑에 이제 공지가 뜰 거예요. 뿅뿅. 같은 경우는 진이 형 개인 EP 앨범이고요. 봉근이 싱글 앨범 우산이라는 노래인데 이것도 제가 작업을 해서 발매를 했습니다. 목요일이야. 이따가 공연 있어요. 네. 있어. 네, 있어요. 몇 시야? 오늘 공연 8시에 합니다. 8시. 언니, 우리 이따가 공연 보러 가자. 알겠습니다. 봉근, 우리 이따 공연하러 가자.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춥지만 박수랑 호응 크게 부탁드리고요. 저희 팀 이름은 DOB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네, 방금 너의 입술은 가까울 때 심장이 자꾸 멎을 듯해 어쩐지 오늘 너를 볼 때 난 가겠습니다. And the universe. 소리도 불러 세그린